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영문으로 eGov-frame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위에 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응용 비즈니스의 개발을 해서 eGov-frame의 공통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특화된 응용을 구현하셔서 전체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전체는 소스 코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어느 기업이나 이걸 가지고 사용하셔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셔서 판매를 하셔도 라이센스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소스 코드가 2009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약 5년째에 해당하는데요. 전자정부 업무 영역에 77% 업무 영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사용성을 높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똑똑한 전자정부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재사용성, 상호운영성의 증진, 그리고 그 최신 신기술 트렌드를 따라잡아 가는 거, 벤더의 종속성을 없애는 거, 그리고 막대한 그 고가의 SSM 프레임워크 영역을 중소기업들하고 나눔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준화, 개방화,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3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공개 소프트웨어가 오늘 우리가 국제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건 아닙니다.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남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똑똑하게 내놨을 때 매우 똑똑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도 이런 관점에서 매우 똑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 수 필요가 없죠. 세상에는 훌륭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때 항상 필요한 공통 기능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펑션 구조를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때 사용해야 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들의 라이센스 원칙은 어떠해야 되며,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토탈 이거 프레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공될 때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팔러시 세팅을 철저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하게 설계된 팔러시, 정책의 기준 하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개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 선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공개 소프트웨어를 로지컬 테스트를 거치고 피지컬한 퀄리티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40종의 글로벌하게 품질이 검증된 공개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기능셋에 맞게 뽑아내고 묶어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부분은 스테이크홀더가 이해관계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기업도 사용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사용해야 되고 공공기관과 개발자들도 사용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어떤 그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에서 걱정들이 항상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서로 다른 걱정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관점에서의 걱정들, 너무나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걱정의 관점도 너무나 달랐던 거죠. 이 상이한 그 걱정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해서 방법 자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똑똑하게 만들자. 그래서 외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자. 오픈 소싱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40종의 글로벌하게 검증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취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산학연의 의견 수렴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기능은 필요한 기능이고 어떤 기능은 개발하면 안 되는 기능인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픈 프로세스의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만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픈하고 쉐어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스 코드를 모든 소스 코드 라인이 다 공개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영역에 있어서도 공개 소프트웨어 중에서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파치 라이센스에 준하여 라이센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개발자들에게는 무상 표준 프레임워크 교육을 실시해서 여태까지 한 4천 명 정도의 중소기업 개발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 오픈소스 기반의 정부의 오픈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서로 상생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픈소스이니만큼 오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현재 한 8,000명조의 국내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아주 활성화된 오픈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에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자적 표준 프레임워크의 그 개발적 그 계략적인 그림입니다. 개발 실행 운영 관리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공통 라이브러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플러그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역시 제공되는 219종의 공통 컴포넌트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정부 환경이 그 단순한 그 웹브라우저 기반의 전자정부에서 나아가서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 환경도 모바일 전자정부로 급박하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모바일 전자정부 기반으로 이제 발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또 중복적인 어떤 공통 기반에 대한 니즈가 갑자기 급박하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도 중복적으로 개발하는 영역, 누군가는 좀 한가피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특화돼서 필요한 부분을 모바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로 정의하여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라이브러리,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그 세금 계산서라든지 모바일 현금 영수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공통 라이브러리 기능들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의 어떤 특장점인데요. 직접 만들면은 퀄리티에 대한 많은 의심도 있었을 텐데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공유해야 되는 것만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잘 정의된 프레임워크 구조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증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매우 그 검증된 구조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개발 생산성을 20에서 30% 정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이미 그 논문이나 여러 가지 저명한 저널을 통해서 이미 널리 글로벌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적인 부분은 스킵을 하겠고요. 현재 현황입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현재까지 약 365개의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공통 기반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금액상으로는 약 1조 2천억 정도의 이 거버먼트의 어떤 기반, 공통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망했던 효과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을 했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365개의 전자정보 프로젝트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확률인 64%에 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전자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에서 사용되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공통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정보화 영역에서 사용하셔도 너무나 중립적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현재 금융권이라든지 금융, 유통, 물류, 항만, 항공 등 다양한 기업 정보화 분야에서도 활용이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기반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그 전자정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D나 WHO, UN 등등에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다른 나라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많은 나라의 공통 기반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나라, 네팔, 불가리아, 튀니지아, 탄자니아, 몽골, 베트남, 에콰도르 등 7개국의 11개 전자정보 프로젝트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와 유관돼서 저희랑 국제협력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중국에도 많은 전자정부나 공공정보화 사업이 일어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한 이러한 공통기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수요도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통 기반을 저희가 기꺼이 다른 나라랑 함께 쉐어링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걸 필요로 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하셔서 많은 그 무궁무진한 응용의 스마트한 응용의 꽃을 피우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